라리가 3강 중 한 팀으로서 라리가 26회 우승에 빛나며 태열관이 MS라인 등 꾸계의 충격을 던진 오늘의 주인공 바르셀로나 레전드 스쿼드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수가 발자취를 연겨 다양한 선수들이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호나우두, 피구, 네이마르, 에투, 히바우두, 가르디올라, 파비, 바이데스, 마체라노, 피케 등 배트11이라는 한정된 자리 속 진행된 스쿼드이기에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진에는 소아레즈를 페이트로 호나우지뉴, 메시, 크루이프이며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는 이니에스타, 부스케츠를 기용했습니다. 소아레스는 체감상으로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라인브레이킹 능력만큼은 손에 꼽을 선수라 생각됩니다. 또한 슈팅 능력치가 좋은 편에 속해 소아레스가 파고 들어갈 때 ZW 패스를 넣어준다면 박스 안에서 마무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 메시 시즌을 은근히 사용해봤지만 18터치는 처음으로 사용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가볍게 구할 수 있는 메시 시즌 중 체감적인 부분이나 세세한 드리블까지 크게 흠잡을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침투머신인 소아레스의 존재가 있기에 공간으로 툭 찔러주는 패스나 각이 열릴 때 쏘아주는 ZD까지 현 스쿼드의 주요 득점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호나우지뉴나 크로이프의 경우 측면인 자원의 설 자리가 없어진 탓에 존재감이 희미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클래스 있는 선수들답게 위기의 순간 한 방을 터뜨려주거나 박스 안에서 패스 플레이 통한 해결이나 역습 상황에서 측면에서 가운데로 찔러주는 침투 패스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찾는 등 기본적으로 성능이 나쁘지 않아 스쿼드에 깊이를 더해준 선수들이었습니다. 다소 중앙 미드필더진은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스케츠의 활동량 및 수비력과 이니에스타의 침투 패스는 수비와 공격의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해줬습니다. 문제는 팬심이나 감성으로 쓰는 선수들인 탓에 확실히 호불호를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스케츠의 경우 슈팅 능력이 떨어진 부분을 고려해 취향에 따라 개인 전술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으며 이니에스타의 경우 부여받은 슈팅 능력이 나쁘진 않지만 슈팅 딜레이가 긴 편이기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진에는 알바, 쿠만, 푸욜, 아우베스와 골키퍼의 테어 슈테겐을 사용했습니다. 고급의 선수들이 많이 기용된 탓에 저우수비는 알바와 아우베스를 라이브 시즌으로 기용하게 됐습니다. 쿠만은 이번 바르셀로나 스쿼드에서 수비로 기용된 탓에 슈팅 능력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몸싸움이 좋은 편이기에 그라운드 경합에선 쉽게 밀리지 않았지만 푸율과 마찬가지로 신장은 큰 편이 아니라서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율의 경우에도 바르셀로나 수비진 중 그나마 빠른 축에 속하기에 역습 상황에서 볼을 끊어내는 발밑 수비에 강점을 둔 수비수였습니다. 마지막은 바이데스가 없어 현 시점 20장을 맞는 테어 슈테겐을 사용했습니다. 키가 큰 편이 아닌지라 공중볼 처리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슈팅은 대체로 막는 편입니다. 사비가 아이콘 시즌이 출시됐기에 BP만 충분히 있었다면 대열간이 MSN 라인을 구축해보고 싶었지만 BP라는 현실의 벽에 막힌 것도 사실이기에 이번 스쿼드가 재미는 있었으나 탐나는 매력적인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탓에 2% 부족한 느낌도 피할 수는 없었네요. 하지만 이 스쿼드를 토대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충분히 사용하시며 즐겁게 플레이하시리라 믿으며 바르셀로나 레전드 스쿼드를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